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호! 제키라!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2년 만에 스팀 세차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셀프 세차로 해서 1년 동안은 물만 뿌리고 그냥 물기만 닦아내는 정도, 뭐 그 정도만 해왔고, 얼마 전부터는 뭐 물도 뿌리고 그 다음에 폼건도 쏘고 미트질도 좀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미트질을 하니까 확실히 조금 그 거칠거칠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세차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신경 쓰는 그런 타입도 아니고, 바이크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저는 모든 기계는 물과 상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뭐 너무 더럽거나 하면 뭐 먼지나 뭐 이런 것들만 제거하는 정도로만 세차를 해왔지 막 깨끗하게 뭐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스팀 세차를 하러 갑니다. 평생 저는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 물건을 남한테 맡기는 게 그렇게 껄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맡겼었는데, 요번에 아는 지인 중에 셀프 세차를 맡겼는데 너무도 감동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 꼼꼼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세차하는 모습 이런 거 찍어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세차 결과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은 이쪽에 있는 스팀 세차장이고요. 잘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이쪽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한번 상태를 좀 보여드릴까요? 요즘 비가 흙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데 보면은 막 이렇게 해 있고, 이렇게 얼룩덜룩 이렇게 또 막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저는 오프로드는 가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진흙 같은 거, 이제 현탕물 같은 거 튀면 휠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크롬휠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얼룩들이 묻어 있습니다. 아우, 손으로 이렇게 만지니까 막 찌든 때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기 다 동일한 상태입니다. 상태가 뭐 어떤 자식이야 이게. X2K000 써놨어. 단 한 번도 안 했던, 세차 안 했던 곳이 바로 이 매트입니다. 매트. 혹시 매트 청소도 해주시나요? 네, 합니다. 네, 매트 청소까지 다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차 들어갑니다. 예스. 사장님이 나 튜닝 하나도 안 되는데 차가 너무 크다고,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네. 일단 기본적으로 요금표가 이렇게 됩니다. 뭐 대형으로 SUV, RV 거의 아마 일단은 대형에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음부터 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변동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서비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그래서 편하게 쉬고 계세요. 네. 실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끄럽지 않은 바닥, 이렇게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 화장실도 휴게실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곳에 오면 보통은 이런 데는 이제 사무실로 많이 쓰시잖아요. 하긴 여기서 뭐 컴퓨터가 있으면 좀 편하긴 하겠지만, 요즘은 컴퓨터 잘 안 하고 휴대폰 위주로 많이 작업도 하고, 그죠? 그리고 사무실보다는 휴게실 같은 게 조금 잘 꾸며져 있으면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는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우리 차가, 제 차가 작업되는 모습도 직접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닦아줘라. 지금 방금 이렇게 세차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뭐 다들 똑같겠지만, 다들 꼼꼼하게 잘 해주시겠지만, 워낙에 이런 세차나 이런 서비스, 세차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성격 자체가 깔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일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성격이 그렇게 깔끔해야 내 차처럼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아니지만 더 감동받은 것은 실내 세차, 플라스틱 내 외장재랑 뭐 타이어 광택 뭐 꼼꼼하게 발라주고, 그래서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피드 커버 이쪽도 사실은 손이 잘 안 닿는 부분인데, 제가 봤더니 뭐 이쪽에도 무슨 뭐 레자 왁스 같은 거 다 일일이,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몰딩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광택이 살아날 정도로 플라스틱 광택이 살아날 정도로 꼼꼼하게 닦였습니다. 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한 번씩 다 제품을 발라서 그런지 이렇게 막 번들번들하게 세차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뭐 가죽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장재 이런 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뭔가 저는 이제 세차할 때 제품 같은 거 바르고 막 그러진 않으니까 딱 봤을 때 와 진짜 뭔가 미끌미끌 맨질맨질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가죽 이런 쪽에도 일일이 다 가죽 관리제를 다 발라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맨질맨질한 거 보니까 다 꼼꼼하게 발라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뒷좌석은 거의 안 타긴 하지만 앞좌석 쪽에 매트는 맨날 타잖아요. 운전석 쪽은 맨날 타는데 세차할 때마다 세척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트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집 매트처럼 털어내기보다는 그냥 쓰다가 뭐 한 2년 쓰다가 그냥 교체하는 그런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깨끗할 정도로 세척이 되니까 오히려 뭐 세차장에 셀프 세차장에 뭐 2주에 한 번씩 뭐 거의 한 만원 15,000원 돈을 쓰면서 세차하는 거하고 두 달에 한번 그냥 스팀 세차 맡기는 거하고 또 느낌이 틀린 것 같아요. 가격을 비교하자면 오히려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일일이 용품 다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간혹 가다가 디테일링 세차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처럼 그냥 간단하게 세차하는 성격이라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맡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간간이 물이나 좀 뿌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스팀 세차 한 번씩 맡겨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엔진룸도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뭐 일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일일이 촬영하기가 조금 그래서 안 했지만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세요. 이쪽 부위가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일일이 다 물을 뿌린다거나 그러면은 좀 곤란하겠죠. 당연히 기계를 잘 몰라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뭐 이런 커버나 플라스틱 같은 건 얼마든지 닦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데를 꼼꼼하게 이런 데만 꼼꼼하게 닦아줘도 충분히 엔진룸은 깨끗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보니까는 뭐 이런 보네트 이런 부분도 일일이 걸레질 해가면서 다 닦아주시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손이 간 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걸레질한 자국 보이죠? 이렇게 손이 간 자국이 다 보여서 너무도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차를 한 이유가 있어요. 세차를 왜 했냐? 갑자기 뭐 명절이기도 했죠? 명절이기도 하지만 제가 세차를 한 이유는